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만나라 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그러면서 어제도 미국에서는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디에서 이렇게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오클라호마 시티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어제 저녁,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. 12시 한 30분쯤에 제가 어제 새벽에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여기 이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12시 반 정도에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13명의 사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12명이 이 총상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다쳤다,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이 사상자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여기에 어느 뭐 이벤트를 하는 그 장소가 있었었대요. 어느 이제 행사를 하는 곳에서 여기에서 총기를 누가 이렇게 또 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난사를 하게 되면서 이 용의자를 몇 명을 잡았다고 합니다. 용의자 이렇게 또 몇 명을 잡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미국은 이런 뭐 밤이나 이런 새벽이나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모이는 뭐 행사장이나 이런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는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기는 자주 일어나죠.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하루 한 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이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1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.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행사장 같은 곳 안 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. 그러면은 이 대선 소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 있지 않습니까? 이 카멀라 해리스가 건강 검진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네요. 이 건강 검진을 이렇게 또 받은 뒤에 이 보고서를 이렇게 또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다.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대통령직을 맡을 그 건강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 트럼프는 나이가 무지하게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훨씬 더 젊은 카멀라 해리스가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적격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트럼프는 78세 정도, 거의 80세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는 이제 갓 60세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살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. 당연히 나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카멀라 해리스를 찍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이 카멀라 해리스가 이 블랙 워럴스 있지 않습니까? 이 흑인 유권자들의 표가 좀 모자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역사적으로 항상 이 흑인들의 표는 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찍었었거든요. 그런데 올해 본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 흑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찍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적어졌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인가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펜실베니아 이 피츠버그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유세를 이렇게 또 펼치면서 카멀라 해리스를 찍어라. 그리고 이 흑인 유권자들 특히 남성들을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좀 이제 찍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큰일 난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카멀라 해리스 찍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만큼 지금 이 흑인들의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을 지금 찍으려고 하는 이 카멀라 해리스를 찍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하네요. 2016년도랑 그리고 2020년도를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흑인 유권자들 중에 한 90% 이상은 민주당을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하거든요. 힐러리 클린턴을 찍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찍고 그랬었는데 올해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 카멀라 해리스를 찍을 이 흑인들의 이제 유권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70몇% 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.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게 카멀라 해리스 때문이냐? 그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. 카멀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는 흑인의 피도 있지 않습니까? 흑인이면서 인도계의 피도 이렇게 또 섞여 있다 보니까
예, 분명히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들의 유권자들은 카멀라 해리스를 뽑는 게 맞거든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낮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 민주당 때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네, 이 민주당이 말만 잘하지 정책적으로 네, 실제로 우리 흑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하네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많은 이 흑인 유권자들이 민주당 네,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를 찍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, 이 카멀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굉장히 초박빙이지 않습니까? 네, 뭐 2% 3%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흑인 유권자들이라도 네, 빨리 잡아야 되는데 네, 지금 이렇게 네, 좀 이제 예전보다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이제 걱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네, 그냥 카멀라 해리스 찍어라 흑인 남성들이요 네, 그냥 카멀라 해리스 찍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올해 이 대선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 스윙 스테이트들이지 않습니까? 이 썬벨트 그리고 이 러스트벨트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7개 주에서 누가 이 선거인단 수를 더 많이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올해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리조나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뒤집혀 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선두로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네,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조금 차이로 네, 카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네,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네, 네 곳에서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하고요. 네, 그리고 트럼프는 세 곳에서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그 차이는 굉장히 적다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. 지금 트럼프의 네, 뒷심이 장난이 아니다. 네, 지금 이 트럼프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5% 6% 포인트까지 이 차이가 이렇게 또 났었는데 그런데 네, 지금 이 트럼프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네, 상승을 하고 있다. 지금 현재로서는 뭐 2% 3%밖에 네,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네, 거기에다가 지금 야, 이 경합주들 스윙 스테이트를 이렇게 그래도 온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너무나 초박빙이다 보니까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네,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의 약발이 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네, 그리고 이 카멀라 해리스가 아시다시피 최단기간에 네, 이 1밀리언 달러의 네, 정치 헌금을 이렇게 모으지 않았습니까?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, 지금 이 지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예,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예, 이 미국에서는 이 대선이 이제 쩐의 전쟁이라고도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? 그만큼 예,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,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가 당연히 이 돈에서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예, 지금 이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또 예,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소리는 예,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. 아니 분명히 이 뉴스만 보더라도 트럼프를 찍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차고 넘치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또 지지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예, 이 민주당도 예, 좀 반성을 해야 할 그 부분이지 않나. 예, 이 말만 하지 말고 예, 확실히 좀 예,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인들을 위한 예, 이 유권자들을 위한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예,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어느 정도 보수적인 그런 예, 이 정책들도 이렇게 또 가지고 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, 정책들도 이렇게 다 아우르는 그런 정치인이 이렇게 또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너무나 지금 현재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초박빙이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네요. 예, 네, 그때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겨루고 있었을 때, 그리고 네, 트럼프가 네, 총격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, 네, 이 암살 시도를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, 그 당시에는 거의 확실시 99.9%로 네,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, 그런데 네,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스텝다운을 하게 되면서, 카멀라 해리스가 네, 새롭게 이렇게 네,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, 지지율이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, 네, 카멀라 해리스가 예,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격차가 내로하다고 한다고 하네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예, 트럼프가 네, 이 미국 정부한테 바이든 대통령한테 군용기, 예, 그리고 군용 예, 뭐 트럭들이나 군용 차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부탁을 했다.
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아무리 예,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좀 이제 선을 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, 그런데 예, 이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이 군용 비행기라든지 아니면은 군용 차량들을 이렇게 또 원하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,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예, 이란이 예, 트럼프를 지금 암살을 하려고 예, 계속해가지고 노리고 있다. 그리고 이것은 예, 미 정부 당국에서도 이거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예, 이 트럼프는 군용 장비들이 필요하다. 네, 군용 비행기랑 군용 차량들 지원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하네요. 욕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를 흔쾌히 이렇게 또 들어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바이든 대통령은 진짜 마음이 엄청나게 넓습니다. 네, 만약에 저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이 바이든 대통령을 까지 않습니까?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, 그런데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넓은 에이, 마음을 볼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뭐 전투기 같은 거 아닌 이래야 이 트럼프를 원하는 거 전부 다 들어줘라, 현직 대통령처럼 보호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이랬을까요? 당연히 안 그랬을 것 같은데. 나를 공격을 해? 그러면은 너는 아니야, 너는 나가리야 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을 엄청나게 쪼개는 사람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넓은 아량을 가진, 이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, 분명히 속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지를 하지 않아? 그러면은 너네들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허리케인 밀튼이 플로리다 중간에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지나가게 되면서 지금 뭐 피해가 어마무시한데,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많은 대피를 했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으면서, 여기에서 이제 클린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100만 가구에 이 전기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피해가 워낙 이렇게 또 심하다 보니까 아직도 좀 이제 힘든 그런 나날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는 플로리다 이제 주민들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어쨌든 간에 이 피해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지금 이 보험회사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지금 지급이 되어야 할그 금액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, 이거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,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, 이런 뭐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들은 계속 천정부지로 이렇게 또 솟구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음모론자들이 지구온난화, 기후변화는 이제 뭐 가짜이다, 음모론이다라고 이렇게 또 치부를 하면서, 거기에서 세부를 한그 돈들이 지구 환경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돈을 이렇게 또 세부를 한 것들이 지금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더 많이 나가게 생겼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구 환경을 이렇게 더 보호를 하면서 이런 자연재해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,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플로리다가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뭐 여기저기서 뭐 토네이도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막 하늘로 이렇게 또 솟구쳐 버려가지고 막 다른 데로 막 뿔뿔이 이렇게 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? 제가 어제는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느 한 남성이 이 허리케인에 이렇게 또 날아가 버려가지고 멕시코 해안가, 이 멕시코만 있지 않습니까? 이 멕시코만 이 미국이 해안가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. 아이스박스에만 의존한 채 이렇게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대요. 날아가 버려서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 돌아가고 있는데, 그런데 이 플로리다를 본다고 하면은 악어들 있지 않습니까? 야생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, 이 악어들이 이 허리케인 때문에, 그리고 이 토네이도들 때문에 여기저기 뿔뿔이 막 흩어졌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홍수난 지역들이나 물이 막 불어난 그런 지역들에 악어들이, 이 악어들이 주거 지역에는 원래 없거든요. 그런데 악어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또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
악어들을 이렇게 또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제가 어제 이 인스타그램 릴즈를 이렇게 또 보는데, 여기에서 네, 플로리다인데, 대피를 했다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더라고요. 네, 돌아와가지고, 예, 네, 물이 좀 차있어. 네, 물이 좀 차있는데,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? 네, 문을 딱 여는데, 자기 집 안에 네, 물이 살짝 어느 정도 차있으면서, 거기에 악어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게 있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, 와, 진짜, 예, 이, 내 집인데, 이 허리케인이 지나갔으니까, 이제 빨리 집에 가가지고, 이제 좀 치워야지 했다가, 악어한테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다, 네,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,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, 우선 악어는 사람을 웬만해서는 먹지는 않는다고는 하네요. 먹지는 않지만,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죠? 네,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, 네,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.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예, 어쨌든 간에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허리케인이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플로리다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, 일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는 영상이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.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악어가 어마무시한 게 있어. 아 진짜 진짜 깜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허리케인 밀튼이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인플루엔서들 있지 않습니까? 네, SNS에서 네, 뭐 인스타그래머들이나 뭐 틱톡커들이나 네, 뭐 유튜버들이나 이 허리케인 밀튼이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여기에 직접 가가지고 네, 이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또 키는 SNS 소셜미디어 인플루엔서들이 또꽤 됐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그러면서 네, 수많은 비난이 이렇게 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허리케인 밀튼뿐만이 아니라 이 허리케인 헬레인 있지 않습니까? 이 허리케인 헬레인이 지나갈 썼을 때에도 여기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라이브 켜가지고 네, 사람들이 이렇게 또 끌어모으는 등 그런데 네,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? 네,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지나가는 네,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네, 몰렸다고 하네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엔서들은 이거 놓칠 수 없지라고 하면서 이 허리케인 있는 데들 이렇게 가가지고 뭐 텐트를 쳐가지고 뭐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뭐 그랬다고 하네요. 네, 뭐 비난받기는 비난받지만 그런데 우리들도 네, 시청자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찾아본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해야 할지 네, 모르겠네요. 네,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 인플루언서들을 본다고 하면은 네, 사람들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와가지고 이 허리케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또 궁금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러다 보니까 좀 짭짤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라스베가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네,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는 매년 한번 이상은 가거든요. 한번 이상은 이렇게 또 가는데 라스베가스에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 있거든요. 네, 트로피카나라고 하는 이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은 네, 1950년대에 이렇게 또 만들어진 호텔이거든요. 네, 가장 이제 처음에 이제 대규모 네, 호텔 카지노가 이렇게 또 생겨났을 그 당시에 생겨난 그 호텔인데 그런데 이 트로피카나라고 하는 이 호텔이 네, 좀 이제 너무나 이제 노후화가 되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, 이 얼마 전부터 네, 이 문을 닫았거든요. 네,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에 엊그저껜가 네, 이 저번 주인가 이렇게 또 했습니다. 네, 이 인스타그램 릴즈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드디어 이 트로피카나 이 호텔을 디몰리션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디몰리션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좀 굉장히 성대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. 네, 아무래도 이 트로피카나 이 호텔이 굉장히 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상징적인 거였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예, 이제 거의 이제 첫 번째 만들어진 이제 대규모 네, 호텔 카지노였기 때문에 거기 이 트로피카나 그 호텔로 해가지고 네, 들어가는 그 길도 예, 길 이름이 트로피카나 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 상징적인 그런 예, 이 호텔 카지노였는데 예, 이 디몰리션에 이렇게도 되게 되면서 이제 성대하게 이렇게도 했더라고요. 디몰리션을 하기 전에 네, 막 폭죽 같은 거막 터트리고 막 난리를 이렇게도 치면서 폭탄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팡팡팡팡팡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그 건물 굉장히 좀 이제 높은 건물이거든요. 근데 그 건물이 모두 다 이렇게 무너졌었었다고. 아네요. 어쨌든 간에 이 라스베가스의 역사를 이렇게 또 함께 했었던 이 호텔 하나가 이렇게 또 없어지다 보니까 또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호텔이 여기에 이렇게 또 생길 거라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라스베가스를 본다고 하면은 돈이 항상 어마무시하게 몰리는 곳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매년 한 번은 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나중에 또 이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 이 테슬라
네, 엊그저께 테슬라가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로봇 택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원래는 이 로봇 택시를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또 공개를 하기로 했다가 이제 두달 정도 이렇게 또 미룬 거거든요. 네, 미뤄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네, 좀 이벤트는 좀 이제 성대하게 했습니다. 네, 굉장히 재미나게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볼 것도 이렇게 또 많았고 네, 그리고 여기에서 로봇 택시를 이렇게 또 공개를 하게 되면서 네, 사이버 캡 네, 또 새로 나오는 전기 자동차도 이렇게 또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 밴이라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20명이 탈수 있는 그런 전기 자동차도 이렇게 또 공개를 했거든요. 그리고 이거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, 투자자들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. 실망을 하게 되면서 어제 테슬라 주식 9% 그냥 폭락을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실망을 했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없네 뭐 사이버 캡이라든지 뭐 로보 밴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또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좋기는 좋았지만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네, 너무나 두루뭉실하게만 얘기를 했다.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이 없다. 네, 뭐 아시다시피 네,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네, 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, 5단계까지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현 이제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풀 셀프 드라이빙은 오토노머스 레벨 2밖에 되지가 않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사이버 캡이라고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하면서 네, 핸들도 떼버리고 뭐 페달도 다 떼버렸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이제 모델 3에다가 풀 셀프 드라이빙 한 것이지 않습니까? 지금도 있는 것인데 그거 그냥 눈속임 아니냐고. 네, 그리고 예, 이 테슬라가 네, 오토노머스 이 레벨 5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멀다.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것은 그냥 2026년도쯤에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이제 3만 달러 아래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거가 되지가 않겠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,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공개를 성대하게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디테일이 너무나 부족하다. 네, 그리고 네,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. 라고 하면서 오히려 테슬라 주식은 음암모시가 폭락을 한9%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오히려 라이드쉐어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? 우버나 리프트 우버가 어제는 10%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. 네, 지금 이 테슬라 이 로봇택시를 보니까 이거 꼬리 앞으로도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버의 주식은 어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다시 말해가지고, 네,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로봇택시 공개한 것에 대해가지고, 네, 많은 사람들이 네, 지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거 분명히 좀안될것 같은데, 앞으로도 한 10년은 남을 것 같은데,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. 네, 지금 이 미국 이 교통안전국에서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가지고, 네,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계속해가지고, 예, 이 소송도 들어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, 미국에서의 예, 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, 예, 이 로봇택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보잉에서는 앞으로 한 17,000여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있는 직원들 10%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하겠다, 정리 해고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보잉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한 달째 지금 이 파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파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적자 폭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요. 그리고 이 보잉을 본다고 하면은 좀 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. 뭐 계속해가지고 이제 문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, 그리고 이737 비행기 추락 사건도 네, 뭐두건 정도 이렇게 또 있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,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금도 굉장히 많이 줘야 되고, 그리고 네, 이 보잉 비행기들에 대해 가지고 네, 이 위슬블로 내부 고발도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, 그러다 보니까 네, 보잉의 상황이 네, 굉장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파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. 예,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네요. 그런데 지난 3분기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적 발표가 주당 손실을 예, 예상치보다는 좀 예, 덜했다고 하네요. 네, 덜하다 보니까 이거는 괜찮기는 괜찮지만 그래도 네, 지금 계속해가지고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정리해고를 하겠다. 17,000여 명, 예, 한 10% 정도의 직원들을 이렇게 또 정리해고를 하겠다.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지금 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이 보잉 회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파업이 아니라 파산까지도 이렇게 또갈 수도 있지 않을까.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보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이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애완견들 있지 않습니까? 반려견들이나 반려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? 그 비즈니스가 어마무시하게
대한 폭풍 성장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애완견들, 애완고양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한국에서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왜냐하면 한국은 가장 외로운 국가 중에 하나이다. 라고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한국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도 이렇게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이렇게도 얻고 있으면서 이 한국에 있는 가정들의 다섯 가구 중에 두 가구는 혼자 사는 그런 가구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결혼도 잘 하지도 않아.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잘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아.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치를 계속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한국은 가장 외로운 국가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이렇게 또 달래려고 애완견들을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병원들 있지 않습니까? 동물병원들이 어마무시하게 생겨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거는 조금 이제 슬픈 현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너무나 외롭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그런 이제 관계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애완견들한테 이렇게 기댄다? 예, 요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. 네,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최저 출산율만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애완견들도 뭐 좋기는 좋지만 사람들과 이렇게 또 만나면서 그런 이 사람은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사는 그런 이 동물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런 관계가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한국의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이것도 이렇게 또 개선이 돼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한국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뉴스입니다. 네, 북한의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틀 전인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평양 있지 않습니까? 네, 평양에 한국 드론이 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를 해가지고 삐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삐라를 이렇게 뿌리고 다녔다 라고 이렇게 북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이 한국 이 군대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보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한국 측에서는 지금 이 북한이 좀 이제 위협적으로 이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평양까지 드론을 이렇게 또 날리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이 군대에서는 너네 조심해라. 너네 조금이라도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팽팽한 기싸움이 이렇게 또 있는데. 네,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한국 군대에서도 이제 보낸 적이 없다고 하고 한국 정부도 뭐 보낸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북한이 평양에서는 실제로 그게 이렇게 또 보였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민간인이 보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. 뭐 아시다시피 이런 뭐 드론 같은 것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민간인들도 이렇게 또 손쉽게 사가지고 이렇게 또 날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뿌렸나 봅니다.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북한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이 오물풍선 있지 않습니까? 쓰레기 풍선을 계속 이렇게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의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서 드론을 이렇게도 하나 사가지고 삐라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을 아주 썩을 놈이다라는 뭐 모르겠죠. 네, 뭐 그런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평양까지 이렇게도 날린 게 아닌가라는 제 뇌피셜도 이렇게 돼 있고요. 네,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만약에 민간 드론에 뚫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북한의 엄청나게 약한 이 군대 그 자체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.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쨌든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북한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. 한국 이제 미쳤거든요. 엄청나게 강하거든요. 이제는 막 전투기도 만들고 뭐 한국 무기가 미치지 않았습니까? 네.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명품 무기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당연히 미국제가 최고이기는 최고이지만 한국 무기들도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북한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. 한국이 이 무력 통일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.
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이런 뉴스들도 이렇게 떠올랐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Since I'm